오늘은 햇볕이 강했는데요. 내일은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기온이 조금 오른 탓도 있지만 맑은 하늘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조금 더 덥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습도는 낮아서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자외선이 조금 약해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햇볕이 강할 때는 오존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존은 햇빛에 의해 배기가스 등이 분해되면서 발생합니다. 인체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흡입했을 때 호흡기관을 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6도,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 15도, 포항 17도, 경주 13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6도, 영덕과 포항 30도, 경주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18도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1도입니다. 내일 동해 남부 해상은 구름 많겠고요. 동해 중부는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부터 많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해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